안녕하세요. 하이아빠입니다. 이번 주부터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아주 추워지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국동계 시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. 동계 시즌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니까 외부 활동보다 그 텐트 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요. 그러다 보니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찾고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보드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TV라든가 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캠핑장에서도 그 TV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. 가장 인기가 있는 루멘TV 구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네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TV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쓰고 있는 TV는 옆에 보시는 그 TCL 제품인데요. 여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코스트코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, 저희는 코스트코에 구매는 하지 않았고 또 여기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 TV 자체는 LED TV가 아니고 안드로이드 TV입니다. 안드로이드 TV. TV 자체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해 가지고 넷플릭스라든가 요즘 실시간 방송도 볼 수 있는 웨이브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넷이나 이런 걸 활용하고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TV입니다. TV를 켜가지고 여러분들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캠핑장에서 TV를 보고 싶다면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. 휴대폰으로 모바일 핫스팟으로 연결해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TV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먼저 TV를 이렇게 켜시면은 저희는 넷플릭스는 기본으로 깔려 있었고요. 아무래도 TCL이 넷플릭스랑 같이 뭔가를 하는 건지 샀을 때부터 처음부터 넷플릭스와 유튜브랑 뭐 왓챠 이런 거 몇 개는 깔려 있었어요. 먼저 안드로이드 TV를 사용을 하려면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핫스팟이나 이렇게 모바일로 연결을 해서 볼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핫스팟을 켜준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설정이 있습니다. 그리로 들어가시면 자 네트워크 및 인터넷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핫스팟에 연결할 그 핸드폰이랑 같이 이제 연결을 해주면은 그래서 연동이 돼서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먼저 시켜주시면 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하이아빠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려면 계정 로그인 들어가셔가지고요. 연동할 수 있는 구글 아이디로 등록을 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그렇게 하시면은 기본적인 설정은 다 된 거고요. 나오시면은 저희는 주로 넷플릭스를 볼 거라서 뭐 굳이 추가로 다른 거를 다운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넷플릭스는 주로 해외 작품들 영화나 뭐 이런 걸 위주라서 가끔씩 이제 실시간 TV가 보고 싶을 때 저희는 웨이브를 또 깔아서 보기로 했어요. 그래서 웨이브는 여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셔가지고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받는 것과 똑같이 검색하셔가지고 저희는 웨이브를 검색해서 다운을 받았어요. 저희는 주로 공중파는 안 보고 종편 중에서도 뭐 TVN이나 JTBC가 제일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걸 많이 보는데 그 두 개 채널은 웨이브에선 나오지 않고요. 티빙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티빙에서 연결을 해서 또 보려면 따로 무슨 기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아쉽게도 볼 수 없고 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이렇게 웨이브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. 이게 처음에 다운 받으시면 기존에 깔려 있던 앱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. 저희가 뭐 새로 추가로 다운 받은 앱도 있는데 이거는 리모컨에서 확인 리모컨을 꾹 눌러서 뭐 즐겨찾기 삭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앱의 위치를 앞뒤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저희는 주로 넷플릭스와 웨이브를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봤습니다.
자, 네. 지금까지 캠핑장에서 TV 시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